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 마귀의 종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 마귀의 종들. 아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귀의 종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이. 누구나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 마귀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 따르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든지, 뭐 어떤 뭐 카톨릭 신부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 권사,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삼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리들을 또 복음들을 전파하도록 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12명 중에 한 명이면 약 8% 정도 되죠. 100명 가운데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10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전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교회에서 영적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꼭 대략 한 8%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마귀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전쟁 경험의 그 수치와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어떻게 유튜브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단하다, 뭐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바른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역사가 이제 한 30년 됐는데요. 그때 목회자로 나간 사람 가운데 쓰러진 사람이 3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은 목회자도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 9명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믿음이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아니요.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귀의 기질이 뭔가요? 교만과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예. 자,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마귀의 자식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역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귀는 죄인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왕국들은 주님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누가복음 4장 5절, 4절서 5절에 그 마귀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관장하는? 물론 전체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이렇게 넘겼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은 악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전부 뭐 사기, 강간,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점점 죄들이 악해지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들도 그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정세와 이 지도자들도 보면 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죠? 전쟁 중. 아마 그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건물이 있고 사람이고 폭격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고. 자, 이런 상태에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과 뭐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전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말씀을 버림으로써 죄가 만연하고 거기에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역량을 피기 위해서 그 아주 혈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악랄한 그 집단인 김정은이 여기 핵무기를 가지고 위에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 수십 년간 통치하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통치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모든 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못 살고 거기에 지도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향락을 누리고 있고 그것도 수십 년간 변하지도 않고 누가 통제도 못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아주 고통당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나라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사실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 가보세요. 우리나라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통제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 땅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면 대마도는 이제 한국 땅이 돼요. 나중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일들이 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많은 서방과 미국이 그냥 그대로 공격해서 그냥 그걸 무력화시켰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못한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묵인하고 무기만 대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상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푸틴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음이고 자기 친척부터 자기 가족부터 다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초기에 제압을 해버리면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술을 몰라요. 전술을 몰라. 저는 안다 그 얘기죠. 왜냐?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술만 군대에서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것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술을 뭐 평화를 위해서 만약에 3차 대전이면 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못한다. 아니에요. 선제 공격을 하면 움츠리고 그때 협상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계속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전에 북한이 연평도 사격을 했다고 얘기죠. 사격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희 그냥 서울 불바다 내버린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군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술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작전만 연구했기 때문에 군인은 뭐냐면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중에 치고서 나중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웅진반도를 공격해서 웅진을 탈취해버리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이거 우리가 차지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야 돼요. 원자탄 있어도 함부로 못 쓰는 거. 쏠라고 하면 여기서 미리 로켓으로 쏴버리니까요. 거기서 터져버리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정치인들은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모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 얘기죠. 고통스럽게 하고. 자,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죄만 짓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푸틴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처절함을 보이시는, 왜냐하면 지금 세대 사람들이 아나요? 전쟁 몰라요. 모릅니다. 얼마나 처절한 건지. 지금은 어때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현장을 다 촬영하니까 비참하구나 아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2억의 군대가 이와 같이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와 사탄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을 빼앗지는 못하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그 믿음 생활, 여러분 이 뭐하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에게 내가 점유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점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어요. 왜냐? 거듭나지 않았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교회는 다니면서 마귀에게 점유돼서 다니고 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이죠. 일반 기독교에서 이 면류관을 가리키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도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경주에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문제는 마귀가 누군가를 집중해서 공격하면 대부분 패하거나 속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인류 역사 6000년간 사람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마귀에게 한 번 이상 접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떠한 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생의 필요를 주시고 이겁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장 큰 받은 은혜는 멸망으로 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걸 우습게 여겨요. 이건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이거를.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구원받은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어려웠을 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는다 하는 것이죠. 마귀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마귀, 너는 죄인이다. 마귀가, 아, 너는 그런 거 못한다. 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성령님의 내주를 생각지 못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해도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관한 그 이해, 또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놀라움, 이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마귀가 속아 패배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나도 마귀에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이방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시며 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앞으로의 복된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기만의 연막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서서히 작전을 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한 거, 이거 실제 전쟁이죠. 이와 같이 이거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마귀가 공격을 여러분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무장을 하지 않고 잘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미혹당했으며 마귀의 거점이 자신의 삶 안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기만 속에 스스로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뭐 산에 가서 무슨 혼자 생활하면서 돌을 닦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보면 우스운 거죠. 뭐 이상한 형상을 돌을 쌓아놓고 말이죠. 이게 내가 저기에 정성을 다한다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수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철학이 뭐예요? 다 개똥 철학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위로는 받겠죠.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텔레비전에 반영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야 저건 멋있는 건데 저런 인생도 있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잘못된 곳에 자기의 온 정열을 다 쏟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죽어서도 불가이하게 타는 지옥의 그 혼이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마귀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혼과 영을 공격하죠. 혼과 영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죠. 거짓을 믿도록 하고 그것을 상상하도록 만들죠. 공상이나 망상, 거짓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잘 될 것처럼 하면서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 것이, 그것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고 어려운 문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종교들과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마귀는 종교들과 기독교를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종교의 울타리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남임의 호랭개교, 뭐 기타 등등 많은, 또 기독교에도 뭐 신천지, 안식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로마 카톨릭, 많은 교리들이 각각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리에, 종교의 울타리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그 가르침에 왜 맹목적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석학 박사 학위를 많이 딴 사람들도 그런 데 속해가지고 뭐 모른다 그 얘기죠. 왜 모를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아담 이후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분별력이 없다 그 얘기죠. 교회는 다니지만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의 마음을 아나요? 물론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훈련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정도는 이렇게 단순한 거. 그러나 사람의 깊은 마음을 모르죠. 내가 이 개를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개는 그걸 모르죠. 사람이 그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물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술 받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겠죠. 고통 당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 고양이 그 전에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서 우리 박자매가 데려가서 이렇게 수정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어서 여기다 뭘 씌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고양이가 돌아다니는데 그 불쌍해서 제가 이제 그 다 날 때쯤에서 그걸 클러줬더니 얘가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느라고 쥐를 잡아다가 그 우리 집 앞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 쥐 잡아놓은 게 자기는 그게 음식이거든요. 두 번이나 한 번 작은 거 갖고 오더니 한 번은 큰 거를 대문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게 쥐를 잡아다가. 사람하고 생각을 몰라, 고양이는.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선물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클러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 영적 존재에 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영적이신 분이죠.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사탄도 영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깊게 생각하고 나를 꼬이고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깊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야, 그 기독교 중에 가장 오래됐고 좋은 경건한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사탄의 종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 사탄의 걸작품들이 로마 카톨릭이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은 경건한 기독교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좀 이 개신교들은 좀 이렇게 좀 가볍고 뭔가 무게가 없고 뭐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 성경에는 그게 아니야.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북아프리카 함족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이 20세기에 그대로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세벨 알죠? 아방의 아내. 이 사람이 뭐예요? 시돈 페니키아 왕 엣 바알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도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당연히 망하죠, 그거는. 그 왕이 비참하게 죽겠어요, 안 죽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죠. 자기 자녀들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그렇게 그 바알을 숭배했으니 그 우상 숭배에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아내가 갖고 온 우상을 그대로 섬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어두간 로마 카톨릭 그 주교들이 쓰는 이 어두간 있잖아요. 물고기 뭐야? 이게 뭐예요? 다곤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쓰던 거 아니에요? 그걸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슨 지금 제사를 받아요? 예배를 받으시지. 바벨론 여신이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죠? 예, 이게 마리아로 둔갑돼서, 림노세, 예, 이 고대 종교가 다시 부활한 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우상들을 다 귀합해 놓은 것이 그 교리가 로마 카톨릭의 교리요,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어때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이런 개신교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 카톨릭 전에서부터, 생기기 전서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해서 사도 바울 거쳐서 이렇게 연이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 이거를 사탄이 변개한 로마 카톨릭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유아 세례. 여러분,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유아 세례에서 비성경적인 나 그거 안 하겠다 해서.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사람을 죽여요. 그거 자기 교리를 안 따른다고.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6천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교가 이렇게 6천만 명이나 사람을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냐고. 비참하게 고문시키고 이래가지고 가죽 벗기고 사람을.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하시냐고요.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절기와 행사, 가운이 있고, 목사도 가운이 있고, 성가대들 다 가운이 있잖아요. 바알 제사장들이 입든, 그리고 그들이 제사할 때 하는 촛대, 이런 걸 세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벽 기도, 금야 철야 기도, 축도, 막 이런 것들, 전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대로 갖고 왔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한 반은 이상은 버렸지만 이런 것들은 갖고 나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게 되는 이단들, 여호와의 종인 신천지 통일교, 은사주의 교회, 그 다음에 세례로 구원받는 뭐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알미니안주의, 뭐 칼빈주의, 이런 전부 비성경적인 교리의 그 뒤에는 누가 있나요? 거기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셨어요? 복음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복음 안전합니다. 복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들 간에는 간혹 있지만 복음 전하는 거 보셨어요? 안전해요.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선지자들, 모두가 다 거리설교자요, 구령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묻어두고 교회 안에서만 말이죠.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사랑친내교회 정동수나 BBC의 그 김경환이 거리설교하는 거나 구령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조금 했어요. 과거엔 조금 했어요. 아, 지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거보다 더 큰, 뭐, 인터넷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거,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세 번째, 마귀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불평불만을 유발시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나에게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뭐 특히 순복음 교회나 뭐 이런 은사주의 교회들, 너 마귀에게 대적해서 명령해라. 마귀 그냥 꼼짝 못한다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러면 누구나 그냥 누구에게나 다 도망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꼼짝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속임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의 그 내용을 모르고 자기가 그 마귀를 쫓는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재직이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이런 사람들이다. 심지어 목사다. 이런 것을, 즉, 자기 의의를 내세우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자, 그 자기 의의가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말은 가짜 목양을 하는 싹꾼 목사, 그리고 거짓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으로 130년 동안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고, 그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그냥 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얘기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아요. 경고를 해야 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경고를 안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가 뭐예요? 경고. 적이 온다. 마귀가 공격한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건데 그 얘기를 쏙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세우는 데만 치중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 모두. 마찬가지죠. 마귀는 불평불만을 조장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이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 광야라는 것은 어때요? 물이 없죠. 먹을 게 별로 나지 않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야로 들어간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야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냥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럼 걸어가야죠.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 들어왔어요, 일단. 광야에 들어왔으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는 적들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남자 군사들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늙은이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이 된다는 거. 자, 200만이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이 뭘 준비하겠어요? 전쟁을 준비하겠죠. 야, 쟤네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탈취하겠구나. 그러니까 무기들을 만들고 전력을 강화시키고 막 전쟁 훈련을 하고 딱 갖추고 있다가 너희 놈들 오기만 해봐라.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그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지금 몰고 올라오는데
그 땅도 없어요. 자기 땅도 지금 현재.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진 땅은 팔레스타인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 땅을 안 뺏기려면 전쟁, 고양이도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다른 고양이가 오면 막 물어뜯고 공격을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해봤습니까? 뭘 합니까? 30년 동안 종으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막대기 들고 전쟁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 대단한 전쟁 무기들이 많았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철병거들이 있고 해가지고 창, 활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군사 훈련이 특수 부대들이 꽉 차 있는 나라들 앞으로 지금 건너가는데 자 광야에 들어왔으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신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광야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있었던 게 더 나은 건데 글로 돌아가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가라는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불평불만 이것은 마귀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교회 구성원에게 구성원 가운데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100명이면 8명, 50명이면 우리 뭐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4, 50명 되는데 이런 사람 중에 4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4명이 나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 마귀 아니야 이렇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 믿음을 잘 가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 공식은 수행된다. 여러분 이 성대로 믿는 사람들 30년 역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전부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마귀는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귀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마귀는 없애버리려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평불만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야, 우리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렇게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믿음이 좋고 같은 형제자매였지만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 왜?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마귀가. 그래서 무슨 뭐 새생명교회 최성덕이라든지 BBC의 김경환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필리핀의 선교사라고 하는 윤경원이 그 다음에 그 정동수한테를 간 김태철이 서울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자신을 의지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하다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다 그렇게 마귀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 왕이 말이죠. 바알을 섬긴다?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이방인들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요만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지면 전부 돌로 쳐요. 백성들이. 왕이고 뭐고 돌을 던진다 그 얘기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일이 있나? 그렇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직접 다 임명, 너희 열두를 내가 택하지 않냐 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마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쓴뿌리를 보시고 그 쓴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고 구령하고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라고 해. 야, 너 그거 너 할 수 있어. 지금 이거 내 다음으로 미뤄라. 계속 미뤄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는 싶은데 아니 내일 하자. 아니면 내년에 하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 제가 복음 전한 사람 청주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바른 진리를 갖고 바른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예 다음에 한번 언제 시간 날 때 또 아니면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주된 그 미끼가 뭐냐면 내일로 밀어버려라 무조건. 너 좀 말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게 힘들다. 어렵고 막 억지로 나오고 막 그냥 나오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온다. 그건 이미 마귀에게 점유된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아니야 그래도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게 마귀에게 점유돼. 그것보다 더욱더 마귀가 크게 공격하려면 어떡하냐면 서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불평하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간단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교회들 있잖아요. 막 뭐 5천명, 6천명 모이고 뭐 저 중앙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데 할렐루야하고 막 사람들이 웅장하게 막 찬양하고 이런데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소수 집단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걸 없애버려. 여러분, 이 한글 킹제임 성경, 그 과거에 바른 성경들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그러한 바른 성경들 있잖아요. 사탄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헤롯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헤롯을 통해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만들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로마 카톨릭 이걸 없애기 위해서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죠. 가죽이나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바른 성경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너 이 성경을 가지고 저기 어디 지역을 알려주면서 물어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 성경이 몇 면이 이어온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적으로 보존하십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서울교회에서 김포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적전쟁 아시죠? 그 영향으로 우리도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전쟁이 뭔 줄 아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영적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대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우 어떻게 같이 그 전에 보면 저 사람 믿음 좋고 저 사람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막 괴로워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거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의 영을 받아서 자신 있게.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뿔 달리고 혀 빨갛고 혀 널름대고 나오면 비세천사로 가져갑니다. 비세천사로.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파괴해버리려고 했던 가짜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 하나님 사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말이죠. 나는 주님, 왜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1차적으로 뭐냐면 마귀의 존재에 관해서 모르면 그냥 바로 쓰러져. 다음날 쓰러져. 구원받고 내 주님을 영접하면 다음날 바로 쓰러트려요. 바로 쓰러트려버려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나 스스로 자기에게
내 의로 사는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걸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 넷째로 마귀는 세상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육신의 정욕. 요즘에 건강식품 얼마나 많아요. 요즘 돈 벌려면 건강식품으로 사업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식품에 가서 엄청 많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좋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노력해야죠, 물론.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만약에 그 노력만 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 근데 안목에서 이렇게 보면 막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막 거기 빠져버린다. 만약에 그걸 미끼로 딱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그 뭐 내가 못했던 거, 과거에 못했던 거 해보게 하려고 막, 마귀가 너 그거 해라 해서 거기다 올인하도록 만든다. 생애 사랑,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칭찬을 듣고 자랑하고 많은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위하여 기여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표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어차피 그 사람은 그냥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건 핵심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대단해. 너 능력, 너 하나님이 도와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가 얼마나 현명하고 전쟁에 능하냐. 많은 사람을 피를 네가 칼에 묻혔잖아.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제 너희 나라는 넘보지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됐어. 이제 평화를 유지했다. 병력이 얼마나 되냐. 아, 군사가 수십만 명 되니까 이제는 어떤 놈도 우리 나라를 침범 못할 거야. 이렇게 자기 군사력을 믿는다고 얘기죠. 자, 그 군사력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다윗과, 다윗 앞에서 전쟁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가라, 마라, 들어가라, 공격하라, 수도 패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정신 차리게 이제 안 되겠다. 세 가지 병 중에서 전염병 길려서 다윗이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버렸어요. 7만 명의 백성이. 입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각 접근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이런 시험을 우리도 지금까지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죠. 마귀는 지나치게 바쁜 일에 연루되고 일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좌절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어두운 생활하고 거친 생각하고 거짓과 교만을 믿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히나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침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의 영적 전쟁의 주도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베드로는 너무 자주 큰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실족했죠. 베드로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실족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험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마귀에게 정복되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된다고 자기가 경험해봐서 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가 말이죠.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실족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구나. 마귀가 나를 정복하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죠. 한 사람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육성되기에 어려운 그러한 많은 시간도 걸리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더욱 아주 어렵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가 그 서울교회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렵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라고 그랬죠? 지역교회 운영, 운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에 저희가 재정부도 붙여놓잖아요. 한번 저걸 보세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 재정을 갖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재정이 뭐, 주님께서 해주신 거, 제가 돈을 위주로 헌금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발상에 의해서는, 아, 이게 뭐,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 기본 패턴이 있는데, 이때까지, 예,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왜 그만큼 그렇게 해주시는가? 여러분에게 근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그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전쟁에 관해서 모르면 배울 데가 없어요. 배울 데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쓰러집니까?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도 더 잘 전파되고 재정은 세 배로 주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은 적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자백해야 되죠. 그래야 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씩 보내주는 거. 이거, 아, 오늘 또 이거 왔네. 아, 시끄러워라. 뭐야 또 이런 거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쫙 읽어보고 마음에 또 암송하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암송한 사람과 암송하지 않은 사람과 나중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느냐 안 새기느냐 차이는 대단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주님하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더 성장하시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오늘 장시간 주님에 관한 말씀 또 마귀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반에 새겨서 내 생활에 적용하여 많은 마귀의 공격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